도시는 화려함으로 단장한 채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뒤로 숨은 어둠은 우리는 보이지 않죠. 빈손으로 올라와 악착같이 살아온 상하이 생활 6년. 24살의 채넨에겐 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녀의 마음속엔 좌절과 슬픔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도시가 가끔은 서럽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채넨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잘 살아보고 싶다는 꿈 하나로 6년 동안 버텨온 상하이 생활. 다시 고향으로 가야 하나 고민은 쌓여갑니다. 모질게 마음을 다잡지만 앞일은 알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찾았던 상하이는 그녀에겐 너무나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길을 잃어버린 채 도시의 미아가 됐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벽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예 역 앞에다 자리를 깔았습니다. 꿈을 찾아 살 길을 찾아 도시로 향하는 이른바 농민공들입니다. 우리가 채넨을 만난 건 6개월 전 시안의 기차역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휴가를 끝내고 고향인 서북부의 사막도시 핑량에서 상하이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날로 벌어져만 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채넨과 같이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빠링어우 세대라 부릅니다.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이죠. 比如说买房啦，买车啦，然后在上海结婚，这就是我目前的一个目标。 상하이 젊은이들의 반 이상은 채넨처럼 상하이 드림을 안고 온 외지인들입니다. 개혁 개방을 외친 지 30년, 중국은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아래 태어난 빠링호우 세대들. 그러나 누구나 소황제, 소공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고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사촌 동생과 함께 방 한 칸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6년째지만 변변한 옷도 몇 벌 없습니다. 20대 여성이라면 누리는 사소한 사치 하나도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하이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 생활비는 우리 돈 160만 원. 하지만 채넨의 월급은 1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은 기본입니다. 특별한 반찬이 아닌 아침에 먹다 남은 걸로 덮밥을 만드는 거죠. 음식 쓰레기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매는 알뜰합니다. 物价呀，房价上涨得非常快。我的工资来讲的话，确实是有一定的困难，但我觉得那是一个目标。 가계부를 볼 때마다 한숨이 앞섭니다. 한 달에 1,200위안. 우리 돈 22만 원을 반값으로 빼놓으면 늘 허덕입니다. 난免的嘛，你要这个也要花钱，那个也要花钱。